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년 후인 2026년에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유병 장수 시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말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 하나쯤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과 함께 또 2018년도 보험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금융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 또 상담 가능하신데요. 상담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겠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예, 오늘은 노후 필수 보험입니다. 유병 장수 시대를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는 정우성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황금 개띠를 맞이해서 우리가 바뀌는 보험과 그리고 노후 준비에 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는 보험이랑 금융시장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아셔야 될 부분들과 그리고 금융시장은 부동산 세법도 개편이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법도 그리고 상증세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유병 장수 시대 다 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조금 신문기사들과 데이터들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좀 세계에서 좀 남다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 0세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26%였는데 자, 13.9%, 세계에선 26%, 우리나라는 13.9%, 인구 구조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리고 그 대신 15세에서 64세가 73%.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인구는 줄어들고 여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쪽의 인구들이 자 65세 이상 고령화로 진입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7%의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옆나라 일본은 1970년에 왔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1929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42년도에 왔고요. 그러면서 14%의 고령 사회가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 자, 한국은 19년 걸릴 동안, 일본은 24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미국은 72년, 영국도 4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가는, 진입되는 시간은 우리나라는 7년, 예, 그리고 옆에 나라 일본이 12년, 그리고 미국이 16년,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 40년, 영국도 44년 동안 준비를 잘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좀 고민하셔야 된다, 차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저희 나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서 자녀들에게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 노후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빈곤율입니다. 노후 빈곤율. 빈곤율 같은 경우가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10분 중에 5분은 아주 빈곤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최저 생계비,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길에서 또 뵙고 저기 하고 폐지 주우러 다니시고,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찾으러 다니시는 어르신들, 요런 현 시점에 있고, 현재 파산, 선고, 채무자 현황 자체도 네 분 중에 한 분은 다 어르신들이십니다. 네 분 중에 한 분은. 준비가 안 된 노후를 맞이하는 거죠. 그 중에 원인은 바로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후 준비를 좀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고자 하면, 좀 최대한 좀 빨리 시작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독립을 좀 미리 준비해 주시고, 현역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은퇴 목표 나이가 75세입니다. 왜 그렇게 잡았냐? 저희 부모님보다 5년에서 7년은 더 일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산된 나이가 75세. 저희 어머님이 66세신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앞으로 못해도 3년, 4년은 더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보다 5년, 7년은 더 일한다고 생각하면 저도 75세는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리스크는 반드시 보험으로 대비를 하고, 여성의 경우는 따로 노후 자금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10년에서 7년 정도 더 살다 가십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질문을 한 자료를 보니까 시작하지 않았음.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55.4%가 되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전체 가산에서 따져보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찾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데, 적당한 비중, 그리고 좀 과감하게, 지금 현재 좀 못 쓰시더라도 과감하게 좀 투입하실 필요가 있다.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소득이 빠듯한 게 물론 제일 크겠죠. 여기에는 물론 부채도 있을 거고요. 근데 더 큰 거는 바로 자녀 교육 비용입니다. 교육 비용. 이런 것도 좀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자녀를 가질 때부터 교육 비용도 계획적으로 준비했었으면,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노후 준비금입니다.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내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시작이 바로 자녀 교육 비용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번 분들도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와 그리고 노후 준비를 미리 함께 할 수 없으니, 자녀를 가지는 단계부터 자녀 교육비를 계획하고 자녀에 대한 독립자금을 준비하면 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선 또 노후 생활에 왜 보험이 중요하냐.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 상위 10개 질환입니다. 보시면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매가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증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나 경증 치매가 보장되는 보험 담보들을 많이들 가입하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증, 그리고 무릎 관절증, 그리고 협심증. 보시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척추, 골절, 흉주골절. 상해로 인한 거, 상해보험도 중요한 게, 질병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험은 두루두루 중요한데 그걸 균형을 맞추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해 연간 진료비가 그만큼
어르신들의 인구수나 그리고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제대로 보험이 지금 현재 65세, 70세 되신 어르신들이 보험이 제대로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갖고 있는 가산이나 일종의 현금들이 전부 다 의료비로 지출되는, 그러다 보면 생활도 안 되는, 그리고 주요 1인당 암 같은 경우도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대신 간암, 췌장암, 음주와 관련된, 그리고 흡연과 관련된 담낭, 위암, 이런 순으로 지금 많은 비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좀 잘 준비하셔라. 보험도 지금 보장받는 것보다 유일하게 노후에 좀 특화된 보험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습니다. 요건 경증 치매거든요. 사실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경증 치매부터 시작하는데, 경증 치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습니다. 경증 치매 진단비는 없습니다. 근데 담보가 있습니다. 그 담보를 잘 활용하시면 요번에 개정되는, 변화되는, 큰 틀에서 변화되는 보험 중에 그 경증 치매를 보장해주는 담보가 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후를 준비하는 보험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 자,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왜 종신보험을 얘기하느냐. 유일하게 종신보험만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종신보험만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65세 이후에 내가 가입한 특약이, 자, 특약의 담보가 두 배로 상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40세 때는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진단 자금이 3천만 원이면 내가 65세가 넘어가면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노후 준비를 하기 편한 상품이겠죠. 그리고 노후 대비, 노후 질병, 그러니까 질병 자체가 보통 55세에서 65세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60세가 넘어가면은 안 아프셨던 분들도 슬슬 아프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특화된, 노후에 특화된 이런 담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보가 싸진 않는데, 나가는 비용이 적진 않은데, 이때 가서 다른 보험을 더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전에 더 하나 들고 보험을 따로 준비하느니 이런 상품도 활용하시면 괜찮다라는 거죠.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모두 65세가 넘어가면은 두 배로 상승합니다. 예.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 생활비 때문에 그러죠. 지금 국민연금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이 있고,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이 있는데,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은행에 10억을 넣어놓고 내가 매월 꺼내 쓴다고 하면, 어느 순간 내 저점에서 55세부터 꺼내 쓴다 그러면 70세 혹은 75세에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비용이 전부 다 소멸되곤 합니다. 근데 이 종신형 연금보험은 약속을 합니다. 소멸됐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주기로 한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쓸모가 많다. 그리고 낸 비용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다. 다만 지금 당장 쓸 수 없다는 거죠. 자, 3대 진단비가 포함된 건강보험.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16대 질병이 보장된 수술비 보험. 이것도 역시 수술비 보험 같은 게, 수술비가 정말 중요해요. 수술비가 과거에는 70세가 넘어가면 어르신들이 수술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엔 74세, 75세, 77세 어르신들도 수술 다 하십니다. 왜냐? 의료기술이랑 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는 꼭 개복을 해야 됐고, 그리고 많이 상처를 내야 됐고, 열어야 됐고 했는데, 개두를 해야 됐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수술 장비가 좋아졌고, 약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분의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어머님도 올해 작년에만 수술을 한 5번 정도 하셨습니다. 자,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체증형 보험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체증형 보험은 요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예.
두 배로 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고요. 체중형봉을 통해 연 단위로 보장 금액이 올라갑니다. 연 단위 연 뭐 5% 상승이라든지 요거는 무엇이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죠.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싶거나 그리고 내가 체중형봉 같은 경우에 조금 비용이 나가지만 나중에 물가상승률을 좀 잡을 수 있는 내가 낸 비용도 다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좀 비상금도 쓸 수 있는 그리고 담보들도 좀 괜찮은 상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건강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준비가 잘 되고 있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반드시 비갱신형 상품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갱신형 상품.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참 저렴하고 좋습니다. 가입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가는 돈이 많지 않으니 가입할 만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비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나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고 어느 순간 되면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 갱신형 상품은 처음에는 작게 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갱신이 되면 늘어납니다. 다시 또 늘어납니다.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0세 기준으로 80세 만기를 상품을 가입한다고 하면 50년을 납입해야 되고 자 30세 기준으로 80세 만기 상품을 가입한다고 하면 그냥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면 20년만 내고 끝나는 경우 아니면 10년으로 줄여도 되고 되도록이면 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 상품을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갱신형 상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40세 후반부터 60세까지는 60대에 계신 분들까지는 특히나 가족의 병력이나 집안에 병 이력이 있는 분들은 갱신형 상품 활용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갱신형 상품은 기본적으로 보장 담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여건도 있고 그리고 조건도 돼 있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성분들 얘기를 또 따로 밑에 이제 빼놨고요. 자, 그래서 변화되는 보험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종신형 연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환급률이 더 높아집니다. 보험 상품들이 환급률이 낮고 중도에 해지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계산하시기 때문에 환급률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올해부터는 환급률이 개선돼서 보통 5년에서 4년에는 환급이 80에서 90% 또 혹은 운용을 잘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 환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질병 후유장애를 포함한 100세 만기 건강보험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중에서도 갱신형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갱신형보다는 비갱신으로 가입하셔라. 질병 후유장애 분류표가 변경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를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디스크나 그리고 경증치매입니다. 이 경증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분류표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간과 그리고 그 질병 이력 치료를 추적했습니다. 근데 개정된 분류표에는 12개월을 봅니다. 그럼 두 배입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30%에서 20%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도 10%의 후유장애 분류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 정도 경증 디스크 같은 경우도 5% 정도 감가돼서 받고 뭐 여러 가지 분류표들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적용은 올해 4월부터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꼭 질병 후유장애를 포함한 100세 만기 상품을 조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조금 소액이라도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도 준비하시다 보면 이 치매도 되고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모든 질병에 다 걸려있는 담보기 때문에 괜히 보험회사들이 이 상품을, 이 담보를 안 파는 이유가 따로 있고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회사는 몇 회사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슈로 조금
제가 화두로 좀 던져드릴게요. 이 저예지 상품입니다. 저예지 상품. 저예지 상품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에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환급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보험보다 20에서 30%는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유지를 끝까지 하셔라. 유지를 끝까지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해지 종신보험으로 수수비 플랜을 잡습니다. 수수비 플랜. 근데 이 수수비 플랜 안에는 뇌출혈 진단비, 심근경색 진단비, 종신수수비 두 가지의 수술 보장 특약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00만 원의 수술비가 나오고 입원 일당도 종별로 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정기특약 사망보험금도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면 30세 남자 기준 65,180원 여자 기준 58,372원 20년 납 기준에서 그리고 1급 사무직 안전한 직업군 기준에서 나온 금액이고요. 직업과 운전 그리고 병력에 따라서 가입 제한되고 그리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세 남자 기준에서 83,510원 더군다나 이 담보들은 모두 종신보험에도 불구하고 100세 만기입니다. 100세. 이 정기특약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보장기간도 충분한 그리고 비갱신형이고요. 그리고 여자 기준으로 해서 76,455원 정도 50세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들 좋아하시는 요즘 상담하시고 저희가 설계안을 비교해드리면 가장 좋아하는 보험이 이 저해지 건강보험입니다. 저해지 건강보험. 이 저해지 건강보험은 정말 담보도 좋고요. 거기에다가 비갱신형입니다. 전부 비갱신형에 100세까지 보장되는 자 암내심 진단비 최대 3천만 원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면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 후유 장애가 1억 5천만 원. 이 상해 후유 장애도 질병 후유 장애와 같은 효과를 낳는 그 담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빼달라 없애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큰 그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무릎 수술 관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다치셨다거나 골절에 의해서 많이들 나오고요. 수술비 상해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50만 원 정도 나오고 이 가장 중요한 담보가 바로 요겁니다.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꼭 3% 80% 미만 3% 그리고 고도 후유 장애라는 또 담보들이 따로 있습니다. 고도 후유 장애 얘네들은 80% 이상이죠. 80% 이상이라고 하는 건 활동 불능 상태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고도 후유 장애 80%입니다. 근데 3%부터 질병 후유 장애 3%부터 보장이 가능한 그리고 이 담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증 치매도 보장이 된다. 경증 치매도. 그래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질환 수술비까지 3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꼭 필요한 담보죠. 배상 책임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의외로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남자 30세 기준 46,420원 요렇게만 놓고 갔을 때 그리고 여자 41,060원 남자 40세 남자가 오히려 더 싸죠. 34,260원 왜냐? 요 담보에 가입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요게 가입 제한이 줄어듭니다. 네,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때 2,000 50세가 넘어가시면 1,000만 원 예, 그래도 3,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요 두 가지만 준비하셔도 수술비 그리고 진단비 후유장애는 모두 다 준비하는 그런 구조의 건강보험 그리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바뀌는 보험에 대비한 보험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추천사항이 뭐냐면 가입 연령이랑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거는 건강하신 분들이 좀 가입하실 수 있고요. 유병자분들은 또 다른 플랜이 또 따로 있습니다. 비갱신용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절대 건강하시고 조금 남인 여력이 되시면 반드시 비갱신형을 선택하셔라. 그리고 개정된 후유장애 분류표에 따른 적용을 받기 전에 필수로
조금 들여다보셔야 될 상품입니다. 그 개정된 후유장애 분류표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개정되면 좋게 바뀌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 시 납입 면제 및 기타 납입 면제 가능합니다. 납입 면제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비용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방법을 또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노후에 대비해서 조금 현명하게 준비하셔야 될, 그리고 바뀌는 보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사항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정우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보험 중에서 오늘은 특히 저해지, 또 종신보험, 저해지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납입기간까지 잘 납입을 하시면 누구보다 저렴하게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네.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아, 저희 어머님께서 예. 그 지인 부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 보험료가 너무
많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예. 근데 정작 또 실손보험은 없으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최근에 그 당뇨 진단까지 받으셔가지고요. 예. 네, 혹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치아보험도 좀 있는데, 네, 그것도 괜찮은지 좀 듣고 싶고요. 네. 네, 요즘에 자꾸 그 엄마 주변에 친구분들이 최신보험으로 갈아타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나 봐요. 아, 예.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보험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종신보험을 어쩔 수 없이 가입해서 유지를 하고 계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에게 네.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요. 그 하나생명의 네. 유니버셜 종신보험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네. 2015년도에 가입하셔서 한 달 보험료 33만 원 납입을 하시던데 이 보험료는 어머님께서 내시는 건가요? 네. 예. 그리고 라이나 생명의 치아보험은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네. 예. 얼마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하냐라고 물으시면서요. 네네. 네. 인슐린 주사도 함께 맞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약만 드세요? 네, 아직은 인슐린을 안 받고요. 예. 약만 드시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네. 현정훈 전문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어머님께서 네. 올해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예순이세요. 예순 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리하고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예순 대신 어머니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종신보험이 있으신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하셨고요.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가입할 수 있는 실비보험이 있는지, 치아보험도 있으신데 혹시 괜찮은지 여쭤보셨고요. 현정훈 전문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두 가지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가입 네. 당시에 설명은 좀 잘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15년, 2016년에 가입하셨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어떤 게 보장되는지, 그 기억하시는지 좀 잘 모르겠고, 또 혹시 시청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잘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아무래도 가입한 지도 좀 오래됐기도 했고요. 네네. 저도 최근에 그 엄마 증권, 보험 증권을 봐서 네, 궁금해서 연락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이제 두 건 이제 보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이거 네. 말고 다른 보험은 그럼 없으신 거죠? 네, 그 두 건만 있어요. 예, 그럼 보내주신 증권 좀 제가 하나하나 좀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생명 유니버설 종신보험이 매달 33만 원을 납입하고 계세요. 네. 좀 연세가 물론 있으시지만 보험료가 좀 꽤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 이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은 물론 이제 사망보험금이라 종신까지 보장은 되는데 이게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시네요. 그리고 네. 이제 특약으로 보면 재해 그 특약이라는 것과 수술 특약이 있는데 요거는 80세까지만 보장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신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계약은 종신이지만 특약은 종신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시청자님께서 실손보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보험은 어떤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에 치료비 보장받는 이런 실손 의료비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진단비나 요런 부분을 좀 원하신다면 새로운 보험을 좀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네. 어머니께서 최근 이제 당뇨 진단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한 2, 3개월 정도 됐고요. 네네. 아,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진단비랑 수술비랑 모두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에는 그런 가입은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일단 아까 인슐린 주사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네네. 네. 혹시 다른 그 합병증 같은 건 없으신지, 예를 들면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건 없으신가요? 네. 네, 아직은 그 당뇨 말고는. 네네. 네, 건강하시거든요. 아, 네. 그럼 다행이시고요. 먼저 결론부터 그럼 말씀드린다면, 인슐린 주사 안 맞으시고 다른 합병증이 없으시다면, 당뇨를 그 측정하는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8.5% 이하이시면 실손의료비를 포함한 손해보험에 요새
당뇨 환자형 건강통합보험이 있거든요. 네. 그걸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우선 네. 어머님께서 이제 당뇨 진단 받으셨으니까 약을 드시고 계시겠죠? 네. 예,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 드시고 계시는 그 약봉투가 있을 거예요. 그 약봉투하고 요즘 그 손해보험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간편소견서 양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네. 가지시고 병원에서 발급받으셔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심사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소견서상으로 당화혈색소가 8.5% 이하이시고 그리고 다른 합병증이 없다라는 소견서 내용이라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심사 받으시고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가입이 되시게 되면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암 진단비라든지 뇌출혈 진단비라든지 또는 급성승근 경색증 진단비를 한 2천만 원 정도씩 각각 받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 수술비도 한 300만 원까지도 최대 보장받으시고 그다음에 걱정하셨던 실손 의료비도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당화 혈색소라는 게 그 말씀해 주신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8.5% 이하이시면 보통 이제 당뇨 초기이신 분들은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8.5%가 넘는다고 하시면 실손 의료비는 사실 이제 가입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아쉽지만 실손 의료비는 뺀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진단비나 수술비나 또는 입원 일당을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대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3개월 이내에 어떤 다른 의사의 그 검진 소견이 없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이런 게 없으셨고 5년 이내에 암과 관련된 치료 열기 없으시다면 지금 어머니께서 인슐린 주사도 안 맞으시고 당뇨 외에 다른 게 없으시니까 간편 심사 보험으로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이 가입 가능하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보험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하나 그 생명보험계 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나 그 금액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보험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치아보험. 네. 그 두 번째 이제 치아보험이 있는데 여기 이제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5년마다 갱신되시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년마다 만기환급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도 치아보험을 판매하는데 이건 생명보험에만 있는 혜택이고요. 치아보험에는 크게 그 보철치료하고 보존치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어머니께서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1년은 넘으셨고 2년은 아직 경과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철치료라고 해서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같은 거는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않으셔서 가입 금액의 50%만 보장이 되시고요. 보존치료라고 해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그다음 치수치료는 1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100% 보장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보험료 대비 좀 비효율적인 하나생명권은 좀 정리를 하셔서 우려하셨던 실손보험을 포함한 당뇨 환자형 손해보험 건강통합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아보험은 적정하게 좀 가입하신 것 같은데 다만 1년 지났고 2년이 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장 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2년 경과 시점을 확인하셔서 보철치료하고 보존치료가 다 가능한 시점 이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 네. 오늘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네. 분들도 대기하고 계시니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887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은 전문 투자 상품처럼 운용할 수가 있다던데 변액 유니버셜과 변액 연금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고요. 정우성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전문 투자 상품처럼 마케팅하시고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개중에 실력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사실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액 유니버설과 변액 연금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펀드군으로 돌아가는 상품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변액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품은 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 변액 유니버설은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업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 9%부터 최대 33%까지 사업비를 떼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나 그 보험설계사분들 많이 만나시지만 추가납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사업비를 삼각하기 위해서 추가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비가 뚝 떨어집니다. 7년 그리고 10년 시점으로 사업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는 가장 저렴한 그 해외 펀드 투자 상품 같은 경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고 변액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운용하시려면 추가납이건 일시납이건 그 많은 활용 방법이랑 그리고 고민이랑 그리고 특히나 이 상품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예, 그거에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문자로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십시오. 저 이번에 2470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보시죠. 예, 지금 화면으로 내용 보고 계신데요. 40대 후반의 남성분께서 주셨습니다. 기존 보험의 진단비가 부족해서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암은 면책기간이 있다고 하고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은 감액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보상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정훈 전문의.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보면 암에 이제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고 이제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 우선 암 보장 면책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암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시면 이거는 보장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그렇죠, 그렇죠. 3개월. 그러니까 90일이 경과돼서 진단 받으셔야만 보장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감액 기간이라는 건 이제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까지도 지금 보험회사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보장 금액의 50%까지만 그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원래 설계됐던 가입 금액대로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유의하실 거는 혹시 내 보험을 좀 리모델링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런 감액 기간하고 면책 기간을 감안하셔서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이런 그 공백이 없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든 건강보험이 이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최근 상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려봤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가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네. 지금 제가 한 40대 여성인데요. 예. 그 주분대 그 뭐냐 제가 신혼 때 보험을 가입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네. 그래서 오래 유지를 하기는 했는데 네. 그게 좀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져서 그리고 보장도 조금 모자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갖고 방송보다 생각이 나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 네. 보내주신 증권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ING 수정종신보험이라고 1999년도에 가입하신 거 이거 맞으시죠? 네. 예, 메리츠화재 레딜라이프 케어보험도 2008년에 가입을 하셔서 잘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40대 주부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전화 주셨고요. 신혼 때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좀 부담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고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보험을 상당히 일찍 들어놓으신 편이시네요. 유지도 끝까지 오래 하셨고요. 네, 네, 저는 깨지는 않아요. 예, 그 수정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품 내역을 좀 들어가서 좀 봐야 되는데 보내주신 걸로만 보면 일단은 납입 기간이 종신이세요. 네. 혹시 이거는 알고 가입하셨나요?
처음엔 몰랐는데 보니까 나중에 네. 그렇게 네. 돼 있는데 깨자니 손해를 보고 그래서 지금 넣고 있어서 사실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아, 종신보험 납입기간 종신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있어요. 예전에는 많았고요. 예. 요즘에는 회사들이 장기 납입을 70세 내지는 65세로 지금 제한해 있는 상품들이 좀 있어서 예전에 종신납도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보험료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 종신납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예. 싸 보이거든요. 그럼 가입이 편합니다. 근데 막상 되는 이 시청자분 같은 고객들은 나중에 아는 거죠. 물론 설명을 얼핏 합니다. 얼핏. 지나가는 식으로. 납입을 좀 길게 하면 싸게 가입이 되니 이렇게 가입을 하자라고 이제 설계사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사망보험금이 8천만 원인데 7만 8천 원이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종신보험은 주계약 기준에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근데 이 8천만 원 정도면 상당히 높은 주계약입니다. 네. 더군다나 99년도에 우리 시청자님이 99년도에 8천만 원을 가입하셨으면 신혼 때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시청자님이 하실 게 아니라 배우자분이 하셔야 되는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건데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진단자금도 차라리 그 사망보험금 주계약보다는 진단자금이나 수술자금을 좀 더 늘리셨으면 이 보험이 좀 괜찮은 보험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보험들이 전부 다 특약들이 갱신형입니다. 근데 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이어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종합의본 의료비가 있으세요. 특약이 70세까지잖아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특약이 70세까지지만 이 상품은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유지하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종합의본 의료비 3천만 원은 2008년, 2009년 실손 개정 이전에 갖고 있는 의료비들은 조금 금액이 좀 적어도 차라리 보험을 실손을 하나 더 준비하시든지 중복가입 되는 그 서류를 쓰시면 중복가입이 되니 하나 갖고 계시는 것도 좋고요.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문가들이 점점 뭐 상해 의료비는 해지하지 마세요. 그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예. 근데 그게 풀로 들어가도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으세요. 근데 그게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교통사고 때도 되고 내가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도 다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괜찮고 여기도 참 안타까운 게 진단 자금이 상당히 부족하세요. 지금 현재 40대 후반이나 뭐 중후반 같으신데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진단 자금이나 수술비가 많이 나와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셔서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 뭐 저희 집 상품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진단 자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넣고 그다음에 수술비도 좀 들어가고요. 후유장까지 들어가면 더 좋은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을 줄이고 완납 처리를 하는 감액 완납을 좀 하셔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간을 늘렸다가 길게 늘린 것도 줄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보험 납입 기간 줄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줄였다가 늘리는 건 안 됩니다. 차라리 길게 늘리면 처음에 저렴하게 냈다가 나중에 줄일 때 산정한 금액만 내면은 금액이 납입이 완납 종료되거든요. 네. 예, 예. 그런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신 보험도 준비 잘 하셨고요. 근데 조금 부족하신 것만 좀 감액 완납 처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돌리시면 저희지 상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수술비 그리고 후유장에도 집어넣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상당히 좀 노후 생활 준비하시고 그리고 보험으로 보장 준비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앞서 정우성 전문가께서 강의를 하셨었는데요. 저해지 건강보험, 저해지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예, 궁금하실 내용이 조금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돼서요. 방송 끝난 이후로 다시 연결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꼭 전화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 방법 화면에 나가고 있지요.
서울지역번호 01-3153-266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무료시고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